네, 자 밖에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는데 어때요? 예쁘죠? 예, 이게 저는 중년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아이롱을 했을 때 이마 때문에 아이롱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도. 예, 우리 고객님은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하시거든요. 예,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제가 아이롱펌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객님의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결과 보니까 예, 모발 괜찮아요.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단지 매니큐어를 하셔가지고 네, 좀 그 부분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했어요.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면 큐티클층도 열리면서 예, 또 DCO들이 많이 빠져나오겠죠. 거기에 또 어때요? 환원제에다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2펌프를 믹스를 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갈 거예요. 2차 연화는 여기 보시면 간껍질 펌제가 있어요. C1에다가 여기 파워 하고요. 또 여기 오일. 네, 오일요. 오일하고 해서 믹스를 했어요. 한 펌프씩만 넣어서 제가 이렇게 잘 저어 놨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우리 펌제들을 예, 걷어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이렇게 쫙 걷어내시니까 어때요? 나오죠? 매니큐어가. 그죠? 그러면 큐티클층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한 펌제를 넣어서 네, 하니까 어때요? 물결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건강 연화를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네, 수분 조절 다 했어요. 네, 수분 이제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샴푸하고 나와서 수분 조절 했잖아요. 그러면 환원제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웨이브로 이렇게 어느 부분을 강하게 표현을 할 거냐 거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인딩 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앞이다, 뒤다, 뭐 앞쪽에 뭐 오른쪽이다, 왼쪽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머리에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줄 건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 포커스를 줄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먼저 와인딩을 끝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골든 포인트부터 해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우리 피카는 제가 봉이 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게 잡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한번 살려주시고요. 네, 빼시고 바로 여기서도 물론 뿌리는 많이 살아요. 근데 저는 16mm로 더블로 뿌리를 살립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바로 속송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시고 바로 넣으신 다음에 첫 번째 릿지 있었죠? 그 상태에서 조금만 수분 건조되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이 이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와인딩이 잘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위로 해서 이렇게 쭉 빼시면, 네, 와인딩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요. 자, 슬라이스를, 나는 여기를 뿌리를 많이 주고 싶어. 뿌리를 많이 살리고 싶어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슬라이스를 얇게 떴어요. 피카는 두껍게 뜹니다. 네, 두껍게 한 2cm 정도 두껍게 뜨신 다음에 그대로 90도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네, 자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한번 할까요? 수분 조절하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그래도 뿌리는 네, 두상의 각도에 맞춰서 네, 라운드니까 맞춰서 네, 뿌리가 자연스럽게 살겠죠. 이 상태에서 16mm 와우 길죠. 16mm로 다시 한번 더블로 뿌리를 살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바로 그냥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끝까지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첫 번째 리치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빗하고 아이롱하고 사이로 머리카락이 쭉쭉쭉하고 올라와요. 자, 보실까요? 올라오죠? 예.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또 안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수분이 많이 있으면 얘가 안 빠져나와요. 근데 수분이 적으면 얘가 거의 건조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죠? 나오죠? 여기서 또 약간의 디스커넥션으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씩 2초씩만, 네. 끝에 2초씩만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파마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게 잘 나와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글러브 안으로, 이 글러브 뚜껑 안으로 머리카락 끝이 다 들어가면 5초 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해서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하셔서 쭉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길죠? 피카는 이래서 좋아요. 인기도 많이 나죠?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도 자 여기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네, 슬라이스를 두껍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주세요. 피카의 장점은 네, 슬라이스도 오히려 저희는 얇게 뜨는 것보다 굵게, 그러니까 두껍게 뜨는 것을 권장해요. 네. 자, 13mm로 뿌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16mm. 자, 우리가 숏머리에서 빠글빠글하게 하려고 아이롱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럭셔리하게. 네. 자, 빠글빠글이 아니라 볼륨을 주기 위해서 아이롱을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예. 네. 저는 빠글빠글하게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탈탈탈탈 털었을 때 드라이한 느낌, 예, 관리받은 머리처럼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한테 예, 아이롱 펌으로 많이 해서 고객님들도 원장님들의 수준에 맞춰서 고객님도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눈높이를 많이 바꿔주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예, 세 번째 판넬 끝났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슬라이스 두껍게 껐어요. 뜨고요.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예요. 아이롱 쉽게 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네. 피카의 이 롱 아이롱 있죠? 굉장히 멋있어요. 매력 있습니다. 자, 13mm로 한 다음에 16mm로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속성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더블로 뿌리를 살리면서 자, 끝까지 수분 조절 쭉 해주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조금만 뜸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머리카락하고 제가 이렇게 빗을 딱 대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탁탁탁하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원장님들이 빨리 급한 마음에 돌리시면 예,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조금 기다렸다니까 어때요? 예,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수분이 살짝만 예, 건조되고 나면 원장님들이 와인딩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예. 자, 요거 포인트 제가 드렸습니다. 예, 글러브 안으로 모발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끝뜸을 들이셔야 돼요. 아이롱은 머리, 모발의 끝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초 들인 다음에 자, 열의 면적, 피카는 이게 열 15cm거든요. 이 15cm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와, 윤기 많이 나죠? 윤기가 많이 난다는 건 뭐예요? 온도, 습도, 텐션이 맞아떨어졌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다시 한번 네, 슬라이스 두껍게 떠주시고요. 네, 13mm로 제가 뿌리를 한번 살릴게요. 자, 13mm로 뿌리를 한번 살려주시고요. 자, 13mm 쭉 빼시고요. 자, 16mm 엄청 길죠? 네, 피카의 16mm로 뿌리를 네, 45도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뜸 들이셨다가 그대로 올리세요. 그대로 속성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뿌리를 다 살려놓고 와인딩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지금 골든 포인트에 웨이브를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환원제가 날아가기 전에 건조되기 전에 제가 먼저 와인딩으로 해서 네, 웨이브를 조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16mm의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슬라이스는 어떻게 해요? 두껍게 뜨는 거예요. 자, 아마 줌마 스타일에서는 머만들 따라 하시면 네, 성공합니다. 우리 줌마들의 그 가려움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자.
벌써 예, 저는 이 다섯 개로 해서 벌써 승부는 끝났어요. 주말 스타일에서.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자, 여섯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부터는 그렇게 뿌리를 강하게 안 살려줘도 되겠죠. 네. 자, 이 부분은 예, 살짝씩만 예, 자, 위에 있는 웨이브와 밑에 제가 자연스럽게 시커라는 자연 부분, 그 부분의 중간의 역할을 연결만 하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16mm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예, 올라오죠. 예. 자, 끝뜸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예. 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보세요. 길게 뜨셔가지고요. 쉬워요, 아이롱. 예. 줌마 스타일, 예. 굉장히 원장님들이 럭셔리하게만 한다면 우리 샵이 컨셉 살롱이 됩니다. 네. 자, 벌써 아이롱은 제가 볼 땐 벌써 끝났어요. 예. 자. 자, 이렇게 해서, 예. 골든포인트에서 네이프까지 다 했어요. 요 네이프 부분은 제가 그냥 볼륨 매직 해가지고 살짝 풀 거예요.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입니다. 우측을 네, 백에서 앞쪽까지 그냥 길게 뜨세요. 자, 길게 이렇게 한참 길게 길게 뜨신 다음에 네. 왜 길게 뜰까요? 짧은 걸로 하시면 요게 두 섹션으로 나눠지겠죠. 근데 저는 한 번에 다 잡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냥 16mm 있죠. 16mm로 이 부분에 저는 뿌리 안 살려요. 네. 여기까지 살리면 또 옆장구가 되겠죠. 우리는 골든포인트만, 네. 골든포인트만, 네. 포인트로 해서 뿌리를 살려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네. 우리가, 네. 장방형이라고 해서 앞뒤 장구를 만들어줘야지 단방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쪽, 그러니까 옆쪽으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납작이가 돼요. 네. 우리는 소두를 만들어드려야 돼요. 그쵸? 계란형으로 예쁘게. 아이롱 하실 때도 원장님 디자인 하실 때도 그거 살짝 생각하시면서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에 하나 했고요. 또 하나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잡으신다. 그냥 저는 이렇게 굵게 잡아요. 그냥 길게. 네, 길게 잡아서 다시 16mm. 네, 길죠? 굉장히. 네. 이게 가능해요 하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우리 줌마 스타일에서는 예, 많이들 찾아오세요. 네. 뽀글뽀글이가 아니라 예, 럭셔리한 구구랑 멋있는 네. 거리를 하기 위해서 자, 우측 벌써 끝났어요. 좌측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보시면 네, 어때요? 앞에 페이스라인부터 해서 네, 턱패트까지 길게 그냥 이렇게 쭉, 예, 쭉 길게 예.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15cm이니까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섹션을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다섯 파트로 나눠서 하면 조각조각이 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 피카이 롱 아이롱을 하면 두 상의 각도에 따라서 네, 원형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각도를 안 잡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웨이브가 예쁘게. 네. 그리고 빠르고. 네. 자,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네. 자, 피카이 아이롱은 굉장히 빠르고 쉬워요. 연화도 웜한들 따라서 하면 굉장히 쉽고요. 자, 첫 번째 판넬 끝났고요. 두 번째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16mm로 제가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그러니까 좌우까지 해서 위에까지 해서 전부 10개로 해서 와인딩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볼륨 매직까지 그냥 네, 피시면 돼요. 네, 쉽게 합시다. 쉽게. 쉽게 고객님도 지루하지 않게 예, 아이롱이라 그러면 고객님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저희 샵에 왔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이롱도 길고 네 하는 시술 시간도 짧고 놀랍대요. 네. 자,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쉽죠? 네, 와인딩 이렇게 쉽습니다. 네,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제가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중화 후에 제가 컬 앱솔런트 네, 글래머 헤어 샴푸로 샴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머리에는 인텐스 프로테인 마스크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윤기 나게 했습니다. 웨이브 전용 샴푸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모발에 엉킴 없이 부드럽게 윤기 내고 이렇게 큐티클층을 보호해주는 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웨이브도 예쁘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게 매니큐어했던 머리잖아요. 근데 어때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쁘죠? 네, 볼륨감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게 아이롱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죠? 네,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 그래서 라이트예요. 라이트해서 모발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향도 괜찮죠? 은은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네, 굉장히 예쁘게 자,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네, 줌마 스타일입니다. 어때요? 예쁘죠? 네, 럭셔리한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